저는 무지랭이 출신. 옛날에 등급별로 치면 천민 출신. 그 무지랭이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왜 실패했습니까? 개파를 갖고 경선을 하고 개파를 갖고 후보가 되고 개파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말기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대통령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백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내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서민들이 꿈을 꾸고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꿈이 있는 대통령을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겠습니다.